원래 동치미는 엄청 큰 무로 담는 거죠? 아니야. 아니에요? 너무 크면 안 좋지. 안 좋아요? 응. 조금 중간 정도. 그 슈퍼에서 파는 건 이게 깍두기 담고 그런 거고, 또 동치미 무라고 요 정도 되는 거 나와, 요 정도. 너무 크면 안 좋아. 동치미 무가 따로 있어요? 응. 가을 무청이 맛있어. 이게 쓴맛이 없고. 요거를 수세미로 하면 좀 불편한데,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 이렇게. 이거 마트에서 팔더라고. 이렇게 해서 문질러주면 아주 깨끗해. 오늘은 동치미 한번 담아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내가 이걸 어떻게 담으려고 그러냐면, 굉장히 작은 통에다가 한 통 담아봐야 얼마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 나눠 먹기 위해서 좀 많이 담으려고 이 통에 담을 거야. 이 통이 플라스틱 통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하기는 어렵고, 김장 비닐봉투를 이걸 쓸 건데, 배추 15포기용 김장 봉투에. 이 김장 봉투를 하나만 하면은 터질 염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덮쳐 놓는 거야. 길을 딱 맞춰야 하기가 좋더라고. 딱 맞춰 놓고 이걸 이렇게 빼주면 두 개가 딱 들어갔잖아. 밀착돼서 이렇게 두 개를 덮고 이렇게 밖으로 접어줘.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잘 잡혔잖아. 이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옛날에는 이런 김치통이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서 했기 때문에 항아리에 하면 되는데, 항아리에도 비닐봉지를 넣어서 하면은 이제 골마지 끼는 걸 방지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 근데 도시에서는 항아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이 물을 넣어주는 거야. 무가 8kg인데 그 마트에서 사는 무는 한 단 시쳐서 보면은 되게 4kg 정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동치미 무 두 단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8kg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소금을 먼저 한 컵만 먼저 뿌려서 절여줄게. 이거를 한 컵 이렇게 해주면 이게 150g 정도 되거든. 여기다가 뿌려주고, 여기에다가 물을 조금만 뿌려서 소금 간이 빨리 배들도록 이렇게 해서 간이 어느 정도 배어들게 이렇게 이제 덮어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양념 준비해야지. 이제 여기에 들어갈 배를 준비하는데, 여기 지금 배가 한 400g 정도 되는 것 같아. 이거 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는 씻어도 잘 안 씻겨지잖아. 그래서 이것만 따주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씨방 있잖아. 여기도 좀 시큼한 국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려내주면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만, 여기 씨가 나올 만큼만 이렇게 딱 도려내주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 잘라주고. 네, 그러면 여기 씨가 다 빠졌지? 다음에 요거 사과 한 개. 사과도 여기만 이렇게 도려내고, 씨 있는 데만. 씨는 독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갈 생강을, 이거를 이렇게 그냥 편 썰어서 넣어도 되는데, 다져 넣거나 이렇게 채 썰어 넣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이렇게 국물이 빨리 나와서 발효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마늘도 이렇게 다져주듯이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찢는 것보다는 국물이 좀 맑아지니까. 이것도 티백에 넣는 거죠? 서영구 책에 보니까 거기에도 거름망에 넣어서 국물을 맑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배주머니 이런 걸 많이 이용했겠지. 옛날에는 나도 그렇게 썼어. 헝겊주머니로. 그 다음에 양파 뭐 200g 정도 되는데 반 자르고, 여기만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돌아다니도록 한 번씩 더 칼집 내주는 것도 괜찮지. 잘 우러나야 돼.
이거는 청양고추인데 그전엔 내가 꼭 절임고추를 썼거든. 근데 올해는 고추 절임해놓은 게 다 떨어져서 그냥 이걸로 할 거거든. 근데 이거를 그냥 넣으면 이게 잘 알을 늘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씨가 안 나오게 이렇게 한 번씩만 이렇게 칼집만 내줘. 이렇게 잘 우러나도록 씨가 나오지는 않고 맛만 잘 우러나도록. 서유구 책에 보면 거긴 절임고추를 쓰는 게 고추 수확 시기에 맞춰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추울 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절여놔서 썼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생고추를 하는 것보다 절임고추를 쓰는 게 훨씬 좋더라고. 그 향이 고추가 동치미 속에서 익는 거랑 소금에서 절여지는 거랑 조금 다른가 봐요. 왜 그러냐면 소금에 그거는 짧게 절여놓은 거잖아. 그래서 그 향이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향이 엄청 좋아, 고추 향이. 근데 이거는 이제 동치미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짠 물에서 이 맛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맛이 틀려. 그래서 이게 절임고추가 있다면 나는 거기에다가 절임고추 절인 물을 있잖아, 물을 조금 넣어주는 것도 그것도 좋더라고. 이거는 청각인데 말린 거라 이거를 싹싹 비벼서 자 이렇게 잘 비벼서 이렇게 깨끗하게 맑은 물 나올 때까지 해서 물을 꼭 짜주고. 자 이것도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이거를 그대로 넣으면 통통 불기만 하지 물이 잘 안 빠져나올 것 같아. 그래서 난 이렇게 한 번씩 칼집을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냥 여기 물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만. 너무 많이 이렇게 해놓으면 또 국물이 탁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조금씩만 이렇게 칼집 넣어서 준비해주고. 자 이건 뭐냐면 이제 다시백인데 다시백 두 개에 넣어줄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조금 양이 많잖아. 그래서 이렇게 담았다가 냉장고에 들어가려면 이제 소분해서 넣어야잖아. 그래서 이거를 두 개로 나누어서 넣으려고 그래. 이렇게 이거 청각 이렇게 나누어서 넣어주고. 이게 마늘이 100g이거든 반 넣어주고 여기도 이게 생강을 넣어주는데 내가 배추김치 할 때는 생강을 많이 안 넣어. 이게 마늘에 한 4분의 1 정도 넣거든. 그래야 쓴맛이 안 나오는데 동치미물은 마늘하고 똑같은 양으로 넣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50g씩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배주머니 이런 걸 사용했는데 요새는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쓰면 되지. 재료를 먼저 넣기 위해서 이렇게 반쯤 내놔주고 여기에다 이제 요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가시 이게 홍갓 400g인데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청갓을 넣어도 되고 홍갓을 넣는 거는 국물이 핑크색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색깔이 예쁘게 나와. 그리고 요 갓에서 나오는 알싸한 맛도 여기서 이제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쪽파가 이게 300g이거든 이렇게 넣어주고 사과하고 배도 다음에 고추도 이렇게 넣어주고 자 양파도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이제 여기 위에다 이게 뜨지 않도록 넣어주는 거예요. 대추도 이제 이렇게 넣어줘야지. 대파도 자 여기서 뜨지 않게 이렇게 넣어줘야겠다. 대파가 쪽파보다 단맛이 더 있거든. 그래서 이 대파도 쪽파 넣더라도 넣어주는 게 더 좋더라고.
줄기만 이렇게 넣어주는 거는 이게 대파 이파리에는 이게 끈적끈적한 그런 것이 있어서 줄기만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생수로 맞춰야 돼. 아까 내가 여기에다가 부은 물 있지? 그것까지 해서 이거 하나 두면은 2리터가 들어가는 거지? 2리터 이렇게 하면 이제 4리터지? 이제 세 번째 6리터 옛날에 약수터에서 운전하고 먹었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해주면 깜짝 놀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수 사다 먹을 줄을 누가 알았어? 이렇게 하면 이제 8리터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10리터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간을 맞추는 공식 내가 생각해낸 거야. 무가 8kg이지? 그 다음에 물이 10리터가 들어갔어. 그러면 무가 8000g이고 요거는 물이 10000g이지. 그래서 18000g이야. 여기에다가 사과하고 파, 갓, 대 이런 게 넣은 게 한 1700g 정도 돼. 그러면 1700에서 1800g인데 그러면 이게 총량이 얼마야? 19700g이니까 19,700g을 여기다가 1.3%를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56.1g이 나와. 256.1g. 그런데 아까 여기에 150g을 넣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소금을 106g을 여기다 넣으면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106g 소금 넣어볼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딱 106g이네. 그러니까 이게 대략 100g이라고 생각하면 돼. 100g 이렇게 넣어서 잘 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들어갔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 또 넣어줘야 될 게 있지. 여기다 이 소주잔, 이게 70mg이거든. 소주잔이 크기가 다른 것 같아도 다 이렇게 재보면 딱 70mg이더라고. 소주잔 이거 하나, 두 개, 매실액 이렇게 하면 140ml 들어가는 거지. 자, 이제 간은 이렇게 소금하고 물하고 딱 맞춰줬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놓으면 지들이 다 간 어우러져서 간이 이제 맞춰지거든. 그런데 내가 이거를 왜 하냐면 작년에 내가 이거 실험을 하느냐고 이렇게 담았어. 창고에 놔두고 겨울을 놨어. 겨울을 나고 그 이듬해 여름까지 놔뒀는데 국물이 맑은 거야. 무도 하나 물르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닐을 넣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제 공기를 완전히 차단시킨 거잖아. 공기가 여기에 들어가게 놔두면은 공기 때문에 골마지가 생겨. 그런데 공기를 딱 차단해 놓고 또 여기서 발효되는 가스가 나올 때 그거를 그냥 자동으로 나가게 해주니까 무가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꺼내가지고 장아찌를 담았거든, 여름에. 그래서 골마지 끼지 않게 하려면 요즘은 이런 방법도 좋겠구나. 옛날에 그 뭐 서유구책 이런 데도 보면 이 돌멩이를 꽉 눌러놓고 거기다 또 뭐 생강잎이라든가 대나무 잎을 넣어서 골마지를 방지하게 해준다고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 또 내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했어. 옛날에 항아리에다 넣고 위에다가 대나무 잎을 이렇게 넣어서 했거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디서 대나무 잎 구하기도 어렵고 마트에 가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골마지 안 끼고 아주 잘 익혀서 냉장고에 넣으면 아주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낸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여기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무가 다 잠겨. 물을 충분히 넣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공기를 이제 다 빼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감아주는 거야. 이렇게 요거를 뭐 그대로 이 공기 다 들어있는 채로 그대로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요거를 이렇게 공기를 빼면서 이렇게 감아주는 거야. 근데 이게 봉지가 조금 여유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고무줄을 여기에 꽉 묶어 놓으면 안 돼. 요거는 그럼 요 안에 이제 공기가 다 빠졌잖아.
이렇게 놔두면 돼. 이렇게. 이렇게 놔두면 얘 안에서 가스가 발생이 하잖아. 얘가 이렇게 풀리면서 가스는 빠지고 공기가 들어가지를 않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여름까지 놔둬도 이렇게 싱거운데도 하나도 안 물렀더라고. 골마지도 하나도 안 끼고 깨끗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밖에서 또 한 번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가스가 나오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서서히 돌아서 나오나 봐. 그래서 진짜 이것도 이 안에서 얘가 풀어져도 얘가 방해를 안 하도록 얘도 이렇게 이렇게 감아서 여기다 뭐 그릇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올려놓든지 이렇게 눌러서 지탱해 줄 수 있는 걸 이렇게 하나 해주는 거야. 발효식품 할 때 이게 공기가 차단이 안 되면 다 물르고 그래. 오이지도 그냥 소금물에 담을 때 오이지 정말 1mm만 이렇게 공기 중에 떠도 그 오이가 다 물러버려. 그래서 이제 이건 내가 이렇게 생각해낸 방법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뒀다가 요즘은 이제 다 냉장고를 쓰잖아. 그래서 요거를 빨리 익히면 맛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실온에서 익히니까 한 5일 정도면 익더라고. 지금 우리 집 실내 온도가 한 밤에는 한 22도, 낮에는 한 25도 이렇게 올라가거든. 담아놓은 지 열 하루가 지났는데 여기 가스가 차오르면 여기 풀어지면서 내뱉고 가스가 주입이 되진 않거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부풀어 올랐을 때 다시 이렇게 펴서 다시 이렇게 놓고 덮어놓으면 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열 하루가 지났는데 한번 열어볼까? 국물이 지금 아주 색깔이 많이 붉어졌지? 이게 붉은 갓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붉어졌거든? 붉은 갓도 조금 덜 빨간 게 있고 더 빨간 게 있어. 근데 요거는 좀 많이 더 빨간 거라 색깔이 아주 굉장히 진하게 나왔어. 요거 한번 맛봐 어떤지. 간이 어때? 오, 세다. 탄산이 엄청 세네. 그래서 잘 익었지. 네. 근데 요게 이렇게 좀 빨리 익히지 않고 요거를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삭히면 정말로 더 맛있는데 그 조금 아쉽네. 이게 빨리 열었기 때문에. 서유기 책에 보면 메밀국수를 이게 말아서 먹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겨울에 이렇게 톡 쏘는 그 동치미에 메밀국수를 말아서 먹는 그런 맛도 참 좋지. 무도 아주 핑크빛이 들었네.